카이스트 정혜태입니다. 예, 사실 그 아까 저 이민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교수 중에 그 기업가 정신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 그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전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제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부족한 교수인데요. 어떻게 그한 분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카이스트 대표 특허 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인지 됐습니다. 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산업화가 이제 점점 예전에 비해서 큰 장치 산업이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후변화 사회,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점점 그좀 창의성이나 이 원천 기술을 필요하는 좀 마이크로 시스템으로 자꾸 이게 기술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런 그좀 학교의 기술이라든지 혹은 국가연구소의 기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실 카이스트에도 굉장히 창의성이 높은 기술이 많은데요. 오늘 어떻게 제가 이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새로운 방식의 나노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보통 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나노 패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이 반도체 기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기술의 나노 패턴의 동향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건 대형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포토리소의 어떤 기술부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EUV에 투자하는 이건 정말 그큰 기업이 아니면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V 하나만 보더라도 이 장비 하나가 이제 1,500억 원 정도 하니까 이 보통 이제 웬만한 기업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그 대형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 초미세 패턴을 구현을 하고 어떤 섬세한 패턴을 값싼 공정으로 할수 있으면은 그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제 그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고 굉장히 저비용으로서 어떻게 나노 패턴을 구현을 하고 그게 정말 이게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기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실은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그한 학생이 이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좀 실수를 했다고. 실수를 해서 이 원래 이제 그 2차 이 이온빔에 의한 스파터링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술은 보통 피해야 될 기술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통 2차 스파터링에 의해서 위에 어떤 정착막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보통 스파터링 시켜서 붙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빔 에너지를 좀 낮게 해버렸습니다. 낮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게 위쪽에 붙어야 될 거를 옆쪽에 가서 붙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 기술 내용이. 그래서 교수님 이게 실수했는데 옆에 붙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그 이제 고민 이후에 그러면 그 옆에 붙은 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보자 하는 게 바로 이 기술의 처음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붙은 이 어떤 막 얇은 막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제거를 시키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초미세 패턴이 생긴다. 그게 여기에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위에 있는 패턴이 위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정착막이 여기에 옆에 붙고 그리고 기존의 프리 패턴을 제거하는 굉장히 간단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기술을 시도한 이게 하나의 흐름도입니다. 처음에 이게 한 2009년도에 이제 그 아이디어가 먼저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이제 세컨드 스파터링 리소기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명명을 했습니다. 명명을 하고 지금은 이 기술 중에 세컨더 스파터링 리소그래피라는 기술이 리소그래피 학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지금 그 학생한테 좀 약간 불만을 이야기가 그때 왜 이렇게 내 이름을 붙이지 왜 이렇게 세컨더 스파터링 리소그래피라고 붙여가지고 지금 덜 유명해졌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 먼저 근데 이 과정은 그렇게 사실은 아주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 2010년에 저희가 이제 먼저 논문을 냈습니다. 논문을 세컨드 스파터링 리소그래피 원천 기술을 냈고요. 그 이후에 한 10개월 지나지 않아 가지고 원천 특허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원천 특허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널리 통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빨간 것들이 저희가 출원한 특허들이고요. 파란 내용들이 그동안 진행했던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하나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천 기술을 내고 그리고 물질을 굉장히 다양화하는 기술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또 어디에서 아그정 교수님 그거 이 보통 나노 패터닝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그 대면적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또 질문을 받아서 그거를 또 해결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와서 대면적이 됐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그러면은 또 이게 과연 이게 좋은 기술이신데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그 경제성을 또 해결하려고 한참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한참 시간을 보냈고 그러면 또 어떤 응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응용이 저도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한 시도한 응용이 한 7가지 되는데 오늘 제가 그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응용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대부분 다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그것도 이제 뭐전 이제 보통 질문을 오면 이제 그이 교수라는 게 어떤 도전의 문제가 떨어지면은 그걸 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계속 답변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다양한 분야로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분야라든지 전자 분야 그리고 환경에 있던 촉매 분야라든지 차소재 반도체 분야 그리고 센서 분야까지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은 어떤 다른 분들을 만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면은 거기에 또 다른 분야의 그 어떤 응용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본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은 10나노에서 20나노의 나노 사이즈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시는 것처럼 보통 한 10에서 20나노의 패턴은 EUV나 가능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런 경제적인 방법으로도 10에서 20나노 패턴이 구현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굉장히 큰 장점은 보통 반도체 회사에서도 그좀 실현하기 어려운 종횡비가 굉장히 큽니다. 한300 정도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값싼 공정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해지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특정한 물질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벽이 얇게 쌓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나노 패턴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은 이 나노 패턴의 대면적에 디펙트가 없이 10에서 20 나노 패턴의 높은 게 구성을 하는 방법이 현재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능했고요. 두 번째, 물질에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옆에 벽면을 세우는데 옆에 우리가 굉장히 10에서 20 나노 패턴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벽면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특별한 금속만 그게 할수 있다든지 특별한 반도체 물질을 할수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 주기율표에 있는 대부분 물질이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큰 특징이고요. 세 번째, 대면적으로 제조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걸 하려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이거가 하고 나서부터는 대면적인 면적에 있어서는 장비의 문제지 면적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러면은 2m가 되느냐? 2m에 그 이온맵 채널만 있으면은 2m도 결함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씬하고 그리고 월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과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똑같이 전도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플렉스블합니다. 그리고 씬하고 월한 게 스테이블하냐고 물으시면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응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제목에서 느끼는 하나의 뭐큰
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제 플랫폼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이 응용 분야가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해봤던 응용 분야는 예를 들면 전자 소자의 투명 유형 경적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는 막이라든지 광학 필름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성능보다 좀 우수한 성능을 갖는 촉매라든지 깨 센서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의 여러 가지 세러피나 바이오 센서의 효율을 높여주는 하나의 기판으로 사용이 되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성 문제입니다. 경제성 문제는 이게 사실 이제 원가 계산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어떤 좀 다른 그 우리 기술 협력팀의 기술 사업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기존의 리소그래피 공정, 예를 들면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고가의 장비 없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롤토롤 연속 공정으로도 공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는 크게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 이제 기술 협력팀하고 좀 심층적으로 해본 결과 기존에 만드는 그 공정에 비해서 원가가 작으면 작았지 많지는 않다. 그런 결론을 저희가 이제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대전 국가 나노 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금 그러니까 안치원 실장도 지금 와 계십니다만 차세대 나노 기법으로 인정해서 거기에서 스케일업 장비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그 8인치 웨이버 스케일의 대면적 공정을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업 연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좀그 대전 나노 팹의 역할에 의한 사업화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용 분야를 몇 가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응용 분야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해본 응용 분야는 먼저 무배양 LCD 필름 그리고 투명 유연 전극 필름 그리고 QD나 OLED에 들어가는 어떤 반사청을 이용해서 고효율을 얻는 방법들이라든가 그리고 환경에서 시도한 깨 센서, 화학 촉매 그리고 바이오에 센싱하고 암 치료하는 그 기반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제 새로운 응용 분야 지금 이제 여러 이 기업에 계시는 분이나 혹은 그 투자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술이 되냐고 저한테 물으시면은 저하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거를 어떤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실질적인 좀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무배양 LCD 필름에서 저희가 시도를 해왔던 거는 기존에 이제 그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에서는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냐면 보통 ITO 기판이 있고 그 다음에 리퀴드 크리스탈이 있고 그 다음에 배양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TO 기판을 패턴을 해서 배양막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을 좀 없애는 겁니다. 많이 필요가 없는 굉장히 얇은 막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투명 유형 전극 필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통 QD나 OLED가 지금 효율이 좀 사실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메탈 층에 고분자 패턴 벽면에다가 메탈 층을 우리가 측면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QD에서 나온 빛을 기존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특정 어떤 저희가 협력 연구를 하는 다른 분들이 과연 이게 되느냐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좀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차광 필름 즉 한쪽으로만 반사된 빛이 나오는 게 가능하냐 큰 크기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만들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깨 센서의 효율을 높인 거 그리고 이 멀티 성분을 섞기 때문에 기존의 촉매보다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성능들 그리고 특수 표면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기술이 그거고요. 향후에 저희는 이제 계속 이 기술을 개발을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통해서. 그 사업화 전망은 저게 이제 굉장히 사업으로 좀 이렇게 감이 없는 사람도 불구하고 이게 한 10년 이상으로 이제 많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게 장점을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이 경제적으로 공정히 구축이 가능합니다. 아, 구체적으로는 뭐 밑에 있는 이온빔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한 1억 정도면 판입지가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나노종합기도 설치가 돼 있고 그 외 장비도 크게 이제 많이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턴 위주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제작 공정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IoT하고 접목이 되는 디바이스 공정이 용이하고 재현성이 높은 공정입니다. 그 계속 학생이 들어왔을 때마다 이거 한 달만 배우면 똑같은 그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업 공정이 구축이 돼 있다는 게 아주 이 기술의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예. 네. 기계연 쪽에서 메타물질 프론티어 사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쪽에서 이렇게 나노 스트럭처에 대한 여러 가지 물성에 대한 이론이랑 어플리케이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이랑 어떻게 연계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기계연의 그 나노 메타 사업단하고 제가 일을 하지 않고요. 대신 이제 메타 사업단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그 지금 그 나노 종합기술에서 설치가 돼 있다는데 그거를 좀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정희태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